법률위원 측은요, 조례도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되죠.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될 뿐더러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선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례로 새롭게 규정을 할 때 과연 법률 위반이 되느냐 마느냐. 자, 법률 선점이론,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뭐 타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법률 우위 원칙이죠. 장애 권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고, 이거는 보통 선택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례 또는 초과 조례, 규율 대상을 추가한 거 또는 침익 초과 조례 또는 수익 초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선점 이론에 대해서는 특히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